아니면은 뭐 낮에도 활동하면서 근시 자체 좀 근본 원인을 좀 교정해 주는 네. 저도 몰랐던 새로운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렇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안녕하세요. 피부심 심현철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준비했던 코너 피부심의 심터뷰 제 2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안과 전문의 박진영 원장님을 모시고 눈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지난번 편을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박진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피부심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안구 건조증. 예, 이거는 정말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안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홈케어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한번 좀속 시원하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한 번도 안 사용해 본 분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흔합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컴퓨터 작업들도 많이 하시고 그쵸. 뭐 TV나 핸드폰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뭔가에 사물을 집중해서 보게 됐을 때 눈에 깜빡이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눈이 덜 깜빡이게 되니까 눈물층이 빨리 깨지게 되고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눈물층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위에 기름층이 있는데 네. 그게 우리 눈꺼풀 주변에 마이봄샘이라는 그 기름샘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이봄샘. 배출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눈물층을 이제 유막이라 그래서 네. 눈물층 가장 바깥쪽에 기름막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막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빨리 증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건조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이 안구 건조증을 조금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수건을 하나 준비하세요. 수건을 준비해서 물에다 적신 다음에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가량 에. 데피는 겁니다. 에. 수건을. 에. 그러고 나서 그 수건을 따뜻해진 수건을 눈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가만히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건을 걷어내면 그럼 이제 마이봄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눈꺼풀의 기름샘, 마이봄샘에 있는 기름들이 좀 녹아서 풀리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냥 눈에다가 따뜻하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한다면 마사지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눈이 좀 편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안구 건조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또 좋아진다고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인공 눈물을 이제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으로만 인공 눈물을 많이 넣으면 눈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막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수 있나요? 그건 틀린 상식입니다. 근데 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세요. 인공 눈물 많이 넣다 보면 이게 눈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그렇죠. 전혀 잘못된 얘기고, 네. 인공 눈물은 사실 별다른 성분이 아니에요.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그냥 우리 눈물 농도에 가장 비슷하게끔 희석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아무리 히알루론산. 눈에다 많이 넣는다고 해도 그렇죠. 눈물이 덜 배출되거나 그런 작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눈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인공 눈물은 수시로 자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눈에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눈에 뭐 아이써마지나 어떤 시술을 했었을 때좀 뻑뻑하게 느끼시거나 이러면은 그냥 인공 눈물 네. 자주 쓰시라고 얼마든지 쓰셔도 말씀드리는데, 네, 좋습니다. 그거는 네. 자주 써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그리고 인공 눈물을 쓸때뭐 많이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알았고,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안구 건조증이 많이 심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이 안구 건조증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IPL 레이저를 피부과에서 쓰시죠? 예전에 많이 썼죠. 네. 네. 그게 지금 안과에서도 IPL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420 나노미터의 파장이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눈꺼풀에 있는 말범샘, 그 기름샘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안과에서도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로서 네. IPL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다른 치료 방법으로도 이제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오메가 밴 그래서 이제 오메가 3라는 그 성분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걸 거예요. 오메가 3를 많이 드시는데 그 오메가 3를 이제 수액요법으로 해서 또 몸에다 이제 정맥 투여를 하게 되면 네. 그거 자체가 건조증을 또 호전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과에서는 그런 치료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IPL 파장대를 눈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 각막 쪽에다가 들어갔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나요? 근데 들어가게 때리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눈을 감으라 환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네. 여기 눈꺼풀에다만 치고요. 아래쪽에 그다음에 윗눈꺼풀을 하게 될 때는 네. 안에다가 이제 그 이걸 댑니다. 하나 덮개를 대가지고 덮개를 대서 혹시나 이제 안구 내부로 파장이 이제 투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420 나노미터는 투과력이 너무 짧아요. 네, 너무 맞아요. 짧아서 그게 네. 굉장히 눈꺼풀 표면에만 네. 피부 표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아요. 안구 내부로 그게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질문인데 우리 미용 렌즈로 서클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사실은 뭐 색깔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서클 렌즈 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을 오래 끼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하는 질문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렌즈보다 이 미용 렌즈, 이 서클 렌즈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뭐 안 좋나요? 안과 의사로서 네. 서클 렌즈는 썩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 제가 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요즘 여성분들한테 네. 서클 렌즈는 그냥 화장의 일부예요. 네, 놓칠 수 없죠. 네, 네. 그냥 화장을 다 하고 나서 네. 활용 점정으로 그쵸. 눈에다가 그쵸. 이제 서클 렌즈를 껴주죠. 분명해 보이고. 네. 네. 왜냐하면 눈이 더 커 보이고 눈동자가 그렇죠. 색깔도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이제 와서 뭐 각막에 이제 뭐 상피염이 생겼거나 건조증이 생겼을 때 서클 렌즈 끼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별로 말을 듣진 않습니다. 네, 말을 듣진 않고. 네. 왜, 그러니까 좀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눈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하드렌즈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크게 하드와 소프트로 나눠서 봤을 때, 하드렌즈는 네. 각막보다 작아요. 네, 그쵸. 그래서 각막 위에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산소가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소프트렌즈는 네. 각막보다 훨씬 크게 덮기 때문에, 네. 각막을. 네.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돼요. 네. 근데 일반 투명 소프트 렌즈보다 네. 서클 렌즈가 이 색소를 입혀놨기 때문에 산소 투과율이 무조건 떨어지겠네요. 네, 그러면 산소가 눈에 불충분하게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각막, 이 까만 눈동자, 그 주변에 이제 이상 혈관들이 자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장기간 끼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주변의 혈관들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물론 굉장히 오래 끼신 분들 얘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 렌즈를 끼고 싶다면 네. 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냥 투명한 소프트 렌즈를 끼시는 것이 좋고 원데이 렌즈가 이제 장기간용 렌즈보다 더 원데이 렌즈가 산소 투과율이나 이런 면에서 더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네. 조카가 드림 렌즈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드림 렌즈의 조금 뭐 원리나 아니면 드림 렌즈를 끼고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우리가 말하는 안구 건조증 같은 게 더 심해지진 않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드림 렌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림 렌즈는 하드 렌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막보다 작기 때문에 네. 자는데 산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각막을 다 덮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드림렌즈의 원리는 일반 렌즈랑은 좀 달라요. 네. 각막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그 각막이 눌린 효과를 자고 일어나서 렌즈를 뺐을 때 낮 동안 각막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안경을 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막을 눌러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네. 근시가 계속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근시란 게 이제 안축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이 이 뒤에 막막보다 다 앞에 맺히는 게 근시인데 네. 사람이 키가 크면
안구도 길어지거든요. 성장하면서. 그렇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근시가 진행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각막을 눌러주는 드림렌즈를 착용을 하면 성장하면서 근시가 진행되는 게 좀 억제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 근시의 도수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로 유리하거든요. 뭐 라식 라섹을 할 때도 더 도수가 더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한 면이 있고 요즘은 또 드림렌즈 말고도 뭐 마이사이트라든가 마이오가드 이런 근시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에 나온 치료법인데 네. 그건 소프트렌즈예요. 그리고 그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주 어린 애들은 드림렌즈를 끼고 자고 일어나면 한 7, 8시간 자면 충분히 각막이 늘리는데 네. 요즘은 청소년기 되면 공부하느라 바쁘고 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각막이 눌리는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드림렌즈는 효과를 충분히 못 보기 때문에 네. 이 마이사이트는 소프트렌즈거든요. 네. 근데 기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부 망막의 상을 정확하게 매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자고 있는 동안? 아니요. 이건 낮에 끼는 낮에 끼는 거? 낮에 끼는 거고 이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고. 그러니까 네, 원데이 소프트렌즈예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끼면 좋고 마이오 가드라는 거는 이제 희석한 아트로핀 제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성장기에 쭉 투여를 해주면 네.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근시 치료 방법들이 요즘은 드림렌즈뿐만이 아니라 네. 개발이 많이 돼서 안과에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근시 자체를 이제 안경으로 교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동안 아니면은 뭐 낮에도 활동하면서 근시 자체 좀 근본 원인을 좀 교정해주는 네. 저도 몰랐던 새로운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렇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렌즈 끼는 분들이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때 이제 라식을 했었었는데 제가 라식을 왜 해야 된다고 느꼈냐면 별로 시력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안경 벗어도 뭐 잘 보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했던 이유가 제가 자꾸 렌즈를 끼니까 자기 직전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뜯어낸다거나 아니면 제가 보더라도 갑자기 하는데 뭐 씻는 게 없어서 그냥 오염된 손으로 대충만 씻고 자꾸 이러니까 인펙션, 감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각막에 자극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 하는 게 낫겠다.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래서 했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좀 렌즈 끼는 분들이 이렇게 눈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라식 라섹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잘 때 렌즈를 끼고 자면 안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잘 때 렌즈를 계속 끼고 자게 되면 이제 각막 상피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을 네.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잘 때는 무조건 렌즈를 빼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위생과 청결도 문제예요. 사실 렌즈를 적절하게 세척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냥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네. 거기에 이제 각막 상피염뿐만 아니라 네. 각막 궤양이라든가 이제 아칸토 아메바 같은 그런 심각한 감염성 질환도 일으킬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렌즈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렌즈는 이제 무조건 밤에 잘 땐 빼고 그다음에 관리와 세척, 청결을 꼭 주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뭐 미용 렌즈, 서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더 산소가 안 투과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이런 미용 렌즈 끼시는 분들이 그냥 끼고 자버리면 진짜로 네. 자는 동안 더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유발이 되겠네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또 덧붙여서 렌즈, 저는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드림 렌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뭐 교수님들 모셔서 다양한 의료 상식, 뭐 의료 지식,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 원장님과 네, 심현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